전후 경제 발전을 이뤄낸 일본과 이후 두각을 보였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경제성장 이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으로 구성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놀라운 경제 호황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일본을 포함한 이들 국가는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떨까요? 또한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일본을 포함한 5개국 중에서 어느 정도의 국력 수준을 갖추고 있을까요? 주요 핵심 분야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뛰어날수록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IMF가 공개한 각국의 경제 규모를 말해주는 GDP를 보겠습니다. 5개국 중에서 일본은 4조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하며 다른 국가들과 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1인당 GDP는 완전 다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가운데 홍콩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3개국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로 이들 국가를 비교했을 땐 또 달랐습니다. 싱가포르가 룩셈부르크, 카타르, 아일랜드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더 큰 격차를 벌린 가운데 한국은 5개국 중 4위였고 일본은 가장 최악의 성적을 보이며 5만 달러를 겨우 넘겼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등록 의사수를 보겠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한의사 등을 포함해 집계했는데 싱가포르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2.56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일본 모두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땐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해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수에서는 한국이 12.77개로 일본에 근소하게 앞선 상태였고 그 외 국가들은 다소 격차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뉴스위크가 공개한 2022년 세계 최고의 상위 250개 병원에서는 일본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완과 홍콩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아시아의 용 4개국과 일본의 기대 수명을 보겠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전체를 놓고 봐도 기대 수명이 최정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5.49세로 5개국 중에서 가장 긴 기대 수명을 보인 홍콩은 세계 전체에서도 1위였습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도 각각 세계 탑10에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긴 기대 수명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들 5개국 모두 높은 기대 수명과 달리 출산율이 낮다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홍콩의 출산율은 0.77명으로 세계 최하위였고 한국은 0.81명으로 홍콩의 뒤를 이었으며 이외 타이완 1.09명, 싱가포르 1.12명, 일본 1.3명 등 모두 세계 평균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에서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중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며 가장 많았는데 세계 순위로도 이는 2위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8위였지만 5개국 중에서는 3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들 국가의 금 보유량은 846톤의 일본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의 전체 외환 보유액 대비 3.5%의 비중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금 보유량은 외환 보유액 대비 1.3%인 104톤을 기록했습니다. S&P, 피치, 무디스로 이어지는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평가에서 싱가포르는 3개사 모두 압도적인 신용평가 등급을 보여줘 나머지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디스에서 타이완보다 앞섰지만 나머지 2개 평가사에서는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홍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피치에서는 동일했지만 S&P와 무디스에서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5개국 모두 그동안의 국가 발전에서 무역이 차지했던 비중은 상당했는데 2022년 기준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일본의 무역 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무역 총액은 일본, 한국, 홍콩 순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나 타이완과 달리 상위 3개국은 모두 무역 수지가 적자였는데 특히 일본은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 대비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무역 수지도 이들 3개국은 적자 상태였는데 일본은 528억 달러, 한국은 276억 달러,
홍콩은 280억 달러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2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중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아시아의 4마리 용과 일본의 이수율은 대체로 전 세계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61.5%로 가장 높았고 일본,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QS가 평가한 글로벌 상위 500개 대학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일하게 15개 대학교가 랭크돼 5개국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의 최고 순위는 세계 23위를 기록한 도쿄대를 보유한 일본이 한국보다 다소 우위를 보였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평가한 2023년 각국의 외교력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위였고 사실상 중국에 막혀있는 타이완은 가장 저조했습니다. 순위에는 없지만 홍콩의 외교는 중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실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대사관과 영사관 네트워크를 평가한 외교 네트워크, 유엔 등 다자간 포럼의 영향력을 평가한 다자간 파워, 국가 수뇌부 및 외교 관료의 능력을 평가한 외교 정책에서 모두 일본이 1위였는데 마찬가지로 홍콩의 외교를 책임지는 중국은 포함 여부에 따라 5개국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2023년 포춘이 선정한 매출액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41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최고 기업은 세계 19위를 차지한 토요타였습니다. 한국은 18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25위였습니다. 이어 7개 기업이 포함된 타이완에서는 폭스콘으로 유명한 흥하이 정밀공업이 세계 27위, 끝으로 세계 기업이 랭크된 싱가포르에서는 상품 거래업체인 트라피구라 그룹이 세계 12위로 아시아의 4마리 용과 일본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가 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연구소 등의 R&D 지출 규모를 보겠습니다. 2천억 달러에 육박한 규모를 보인 일본이 2위인 한국과 거의 2배 차이를 유지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3위인 타이완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2021년 기준 특허 출원에서는 일본이 40만 건을 돌파했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이완은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같은 해 상표 출원에서는 일본, 한국에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다만 세계에서는 아시아의 4마리 용과 일본 모두 특허 출원에 비해 상표 출원이 저조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2022년 기준 각국의 국방비를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과 일본 중에서 한국의 국방비는 463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홍콩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권만을 보장받는 상황이라 순위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국방비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참고로 중국의 국방비는 2,979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이어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공개한 2023년 각국의 무기 및 플랫폼 전략 평가에선 일본이 27.2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타이완 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홍콩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은 같은 평가에서 63.9를 기록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각국의 병력 규모, 훈련 상태, 전투 경험, 조직 등의 평가에서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마찬가지로 홍콩의 중국 포함 여부는 변수였습니다.